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25톤 화물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6년식으로 현대 액시언트 오토 리타더 54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부터 일반 카고 트럭으로만 나와 운행을 하였고 연식 대비 주행을 얼마 안 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6년 정도 지난 25톤 화물차지만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축 타이어까지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기존 사용처가 아무래도 철강 쪽에서 사용을 해서 현재 적재함은 날개가 없는 상태이고 현 상태로 매매를 할 예정이니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5톤도 옵션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하이탑으로 나와 조금 더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현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도색을 하지 않았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일 수 있으나 뭐 앞으로 도색은 할 예정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적재함도 뭐 용도에 안 맞는다면 적재함 문짝 등은 모두 장착이 가능한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기존에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였지만 장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던 차가 아니라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짧고 실 주행거리는 41만 9천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6년 정도 지난 25톤 화물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고 오토에 리타더까지 장착이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탑이 아닌 하이탑으로 나와 조금 더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정말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엔진 미션 부분도 전혀 이상이 없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혹시 뭐 이외의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